자,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천 지역 군수 구청장을 만나보는 특집 대담 네 번째 시입니다. 오늘은 강범석 서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청장님 벌써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빨리 지나갔죠? 그렇습니다. 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자,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아, 근데 뭐 구청장 개인의 소회라는 게 뭐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기쁜 시간이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했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삶에는 한시라도 끊어질 수 없는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챙기고 보살피는 게 우선인 거지. 뭐 개인적인 소회는 그거보다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1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오히려 저를 돌봐주신 덕분에 큰 과오 없이 그 1년 잘 보내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 잘 마음에 담아가서 앞으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구의 발전과 서구 주민의 복리 행복 증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아마 2010년 다 알겠지만 인천에서 뭐 면적도 가장 뭐 넓지만 국책 사업들이 다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은 서구예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인구 60만 돌파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통계청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한 41만 정도 됐던 게 2015년도에 50만을 돌파하더니 최근에 한 8년 만에 또 60만을 돌파했어요. 이거면 사실 뭐 강릉, 충주 이런 정도의 규모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라 국제도시나 검단 신도시, 뭐 루원시티, 가정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한 도시의 어떤 그 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삶의 여건, 주거환경의 개선됨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건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뭐 해야 할 일도 많아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도시의 발전의 기본은 인구의 절대 수와 밀도라고 본다면 그 많은 수의 인구들이 서로 충돌하고 마주치면서 다양한 가능성과 창의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도시의 미래는 결국은 인구의 숫자 그리고 그 도시 갖고 있는 밀도 이런 걸로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서구는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그 발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쁘고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기대도 많고 바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주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봤거든요. 확인해 보실까요? 청장님, 청라에 호재가 많잖아요. 혹시 어떤 인프라들이 생기게 되나요? 청라 주민일 것 같아요. 호재가 많다고 하는데. 아. 자, 시민들은 혹자 이제 서구에 살지 않는 분들은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투자 유치가 송도에만 몰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부러운 시각도 있고 청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도 조수익이 들려오다 보니까 호재가 많다고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청라도 현재까지 보면은 그 하나 금융그룹 본사 건물이 현재 지어지고 있고 이미 그 인재개발원이나 영빈관 시설은 이미 완공돼서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인접한 데 이제 스타필드가 최종적으로 설계가 마무리돼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본 공사가 시작인데 사실상 이제 그 지하층 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그 기본 공사는 이미 시작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마 28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인접해서 우리 그 의료복합단지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복합단지 그 밑에 코스트코 그 밑으로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단지 그리고 그 밑으로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 게임을 테마로 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작은 개발 계획도 있고 하다 보면 다소 늦어지긴 합니다만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유형의 개발과는 다르게 그 무형의 콘텐츠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아마 현재 주민들께서 궁금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저 7호선 문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들이 잘 정리가 되면 시티타워와 함께 당초에 이제 우리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여러 가지 청라와 관련된 문제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좀 전에 주민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청라 스타필드 그리고 동구장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사업들 사실은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동구장이 현재 프로야구에서 사용되는 곳이 서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인천도 그게 곧 되는 거죠? 야구장 자체는 뭐 2만 2천 석 규모인데 이게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야구 경기장으로서만이 아니고 공연장으로도 쓸 수 있게 관련된 조명이나 음향 시스템을 갖춘다는 건데요. 공연장으로 쓸 때는 이제 실내 공연장이 한 4만 5천 석까지 좌석이 나오는 걸 치면 뭐 우리가 아는 뭐 BTS를 포함한 세계적인 K-POP 스타들이나 아니면 외국의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다닐 수 있는 공연장의 규모들이 있거든요. 뭐
가까운 도쿄돔이라든지 뭐 LA라든지 파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인데 아마 그 정도로 세계적인 그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치면 대중예술, 문화,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무형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로서 한번 내일을 꿈꾸실지 않겠냐. 또 인접한 곳에 있는 이제 그 수소를 중심으로 한 제조 기반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니만큼 이런 것들을 주요한 기둥으로 삼아서 서구 청라의 미래를 좀 꿈꿔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라 관련된 질문인데 그 지역은 이제 청라 시티타워. 참 시민들은 우리 랜드마크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세요. 여러 번 좌초되면서 우려도 좀 됐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인천시하고 LH하고 협약을 다시 맺으면서 탄력을 받는 거 아닌가 기대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것들은 과정에서 반영이 되겠지만 이게 하나의 그 첫째는 시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그 청라라는 도시에 있어서 그 전망타워로서는 이제 최고층이죠. 예,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시의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여보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들을 수 있는 말은 좀 많이 기다리셨고 실망스러우셨겠지만 그래도 이번 합의나 여러 가지 약속들에 대해서 좀 믿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튼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좌초가 됐다 보니까 총장님께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시민들의 인터뷰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이 꼭 되어서 서울 검단 주민들의 바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또 역시 정부하고 인천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지역이 또 서구다 보니까 특히 우리 검단 지역 주민들이 워낙에 관심이 많은 사업이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꼭 우리 검단에 많은 역을 좀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잖아요. 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일단 좀 양해를 먼저 구하면 현재 관련해서 그 관련된 지자체 그다음에 정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하고 같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상의 자세한 내용을 밖에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주장이 나옵니다만은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확인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지역의 어떤 인사들이 어떤 의견을 발표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또 다른 의견을 내고 약간 주민들 간의 의견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김포와 서구 간의 대립이나 갈등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도록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검단 신도시나 김포 신도시라고 하는 국가 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망이고요. 광역철도, 광역도로는 사실은 정부의,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이건 사실 이 지역에, 수도권 서부 지역에 김포나 인천 서구, 검단, 뭐 예를 들어 뭐 계양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히 무슨 뭐 경제적 효율성 이런 걸 따지는 교통정책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좀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인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들한테 동정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람들을 특별히 동정해주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걸 좀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김포하고 서구 간에 얘기 잘 되면 해줄게 하는 식으로 그걸 전제조건 하는 게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어른스럽지 않다. 더군다나 그 자기 지역 개발에 좀 장애가 된다고 해서 그 7만 평짜리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장하고 차량 기지를 이거 가져가는 동네에 내가 뭐 더 줄게 하는 식으로 이건 더더군다나 어른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힘이 세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김포하고 서구 간의 노선을 합의해 오면은 2단계로 서울시가 협상을 하겠다. 김포시하고 서구 간의 노선을 협상해 와서 합의안을 내는 게 전제 조건이다가 말하는 서울시나 국토부의 입장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적어도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뭐 김포시하고 인천 서구 간에 뭐 합의되는 거를 전제로 모든 걸 풀어나가겠다. 무슨 건폐장 차량기지 이런 걸 해야지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 수도권 강남 동남부 지역 그 수도권에 사는 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듯이 여기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좀 경제적 기준 외에 이런 식의 정책적 타당성이나 어떤 포괄적인
어떤 그 고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김포든 서구든 이걸 가지고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끼리 합쳐도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은 뜻을 모아서 예비 예타 면제도 얻어내고 늦어지는 것도 사업 시기를 빨리 오는데 왜 둘이 마주 앉은 데서 서로 싸워서 절로 가면 나쁜 일이고 우리로 와야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과연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서로 간에 이 대목에서 조금 우리가 좀 차분해지고 그 서로 간에 좀 협력하는 길이 있습니다. 김포시 인구가 50만이고 서구 인구가 60만입니다. 계양구 인구를 또 포함하면 거의 150만이에요. 150만이 사는 동네에 그 150만의 뭐 일부긴 하지만 그들이 타는 지하철을 만드는데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우리 저 검단 주민 그다음에 김포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적의 방안을 얻고자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협상을 하고 있고 뭐 조만간에 또 우리 이제 뭐 양쪽 지자체를 포함한 여러 관계 당사자들이 또 만나서 회의도 하고 협상도 할 겁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대신에 주민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지켜봐 주시면 더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뭐 GTX D노선을 보니까 저 경기도 동부 지역은 서로 연합을 하고 심지어 강원도 뭐 원주까지도 힘을 보태서 정부에 어필을 하고 있던데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우리 최근에 속구 3개 시도지사님께서 만나셔서 한번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꼭 우리 청장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원도심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도심이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원도심도 많은 지역이 우리 서구예요. 원도심은 언제 개발되나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기대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계획 좀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까지 보면 이제 그 인천시의 그 원도심 문제가 이제 인천시의 그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장에서는 이제 시장님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재물포 르네상스 그 이 중구 동구 지역이죠 시작했는데 저희 서구도 가자동 성남동 지역 그런 가정동까지 보면은 이 지역들이 이제 그 이미 도시가 만들어진 지 한 반세기 전부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게 여건이 좀 안 좋았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도시를 양분하고 있기도 하고 그 방음벽 뒤에서 여러 가지가 제한된 것도 사실인데 이미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인천대로로 일반 도로가 되고 있고 뭐 아직 그 대체도로인 지하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방음벽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일반 도로 하지 못했지만 작년 말에 그 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지하도로 4차선 도로 개설 계획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만큼 그것도 아마 27년 8년까지는 아마 완공이 된다고 치면 그거를 계기로 해서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그 경인고속도로 과거 경인고속도로 현재 인천대로 좌우측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역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같은 것이 좀 풀려날 거고요. 아마 토지 용도 지역도 조금 상향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데는 그런 방식으로 아닌 지역은 조금 넓은 범위로 잡아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새로운 도시와 원도심의 개선이 서로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거주권도 보장하되 그들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도시 기반 시설의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다양한 이해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한순간에 싹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늦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아니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도 일정이 유기체라고 본다면 이게 한 번에 사람이 세 사람으로 바뀌기 어렵잖아요.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듯이 도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변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경인고속도로 지하도로와 문제하고 그 일반도로와 사업을 계기로 해서 조금 촉진될 것이고 우리 가정동 지역 그다음에 가자동 지역에는 이제 그 약간 그런 조짐들이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는 그 각 지역마다 작은 규모의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잘 상의해서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다가 졸속 개발이 되지 않는 것만 조심하면서 원도심 개발에 대해서도 원도심에 필요한 도로나 공원과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인고속도로가 도심을 양분하는 문제도 있었고 지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개발도 어려웠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다 지화가 되고 위해를 이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니까 도시 분위기 확실히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원도시 관련된 얘기인데 원도시 활성화 특별회계 개정안 인천시의 상임위를 통과를 했죠. 이 보니까 서구의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고 발전소가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혜택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옹진군에서 일부 반발을 합니다만은 서구 주민들에게는 아마 좀 혜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서구의 발전소가 4개나 있다는 거는 아마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서구의 신도시가 3개나 있었다는 거 모르셨듯이. 그리고 이게 이미 3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통해서 그 유해 물질이 좀 나오는 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아무런 것이 안 나오진 않을 거고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질소 화합물 같은 경우는 나온다고 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관련돼서 이제 그런 시설에서 나오는 그 비용 중에 일부러 세금으로 걷어서 이제 그 지역이 환원하게 돼 있는데 이게 관련 법이 혜택이 되는 지역을 시, 군으로 한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만 해당이 되고 인천시 안에 자치구들은 이게 직접 대상에 이제 분배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인천시가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천시가 몇 년 전에 그 원도심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 원도심 특별회계 원도심과 이제 도서지역 특별회계에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옹진군이 많이 썼죠.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 우리가 최근 10여 년간 거의 천억 가까운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푼도 서구에는 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많을 때는 70억대까지 이제 저희가 걷고 있고 내년 되면 이게 거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 2019년 이후로도 한 600매덕이고 따지면 정말 천억 가까운 돈인데 그걸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인천만이 아니고 수도권 지역의 전력 수급에 굉장히 중요한 발전소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었으면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의 재원으로 쓰라고 걷어진 세금에 대해서 그 피해 당사자인 서구 특히 뭐 청라나 가정동 신현원창동 거마암동 지역 주민들이 일부라도 쓰는 거는 그건 뭐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 점을 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혹시 이제 한여름에 라도 모닥불 쬐다가 그걸 누가 가져가면 서운하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서구하고 옹진군 간의 다툼으로 몰아가시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대응은 아닌 것 같다. 같이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그 어려운 처지에 대한 보상이면 보상, 배상이면 배상, 어떤 식이거든지 같이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주제, 사실 서구의 오래된 현안인데, 수도권 매립지 문제입니다. 역시 서구가 가장 피해를 보는데, 권한 서구청에는 없어요. 지금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이제 서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 총장님도 이 해결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적극적인 인사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인천시가 굉장히 열심히 이게 저 자극을 하고 어떤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그쪽은 이제 어찌됐건 뭐 그냥 적극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이든 우리가 그 협상의 테이블을 끌고 와서 오랫동안 그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를 좀 극복해서 우리의 어려움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그 값어치 내지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부담을 주고 있는지도 좀 느끼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대안을 찾도록 하는 체제인데 사실은 올해 초부터 그 3개 시도의 그 국장급 이상의 실무 협의가 시작이 돼서 이제 아마 서너 차례 협상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쓰레기의 이제 처리에 대한 국가 정책도 바뀌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25년까지는 이제 뭐 직매립이 금지된다든지 뭐 관련해서 이제 그 각 지역별로 그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을 만들고 소각대 소각재만을 뭐 매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어떤 새로운 이제 쓰레기 처리, 자원 순환, 뭐 매립지 정책이 나올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천시나 소구의 입장은 현재 매립지를 영원히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종료를 하고 대체 매립지를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 쓰레기 정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기본 방침인 거고 저는 이제 반대로 여유가 저 가능성이 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이 과거처럼 이제 그냥 뭐 생매립할 때 나온 어떤 분진과 뭐 압취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해서 좀 적은 양의 뭐 그런 것들이 되면은 조금 다른 지역도 그걸 좀 나눠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었으니 관련 그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도 그런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워낙에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은 또 제약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복지부의 정책을 좀 들어볼게요. 서구복지재단이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출범 목표로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이제 선거위에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제 1년 정도 준비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정관을 포함한 그 행정 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뽑아야 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복지재단을 그 만들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세상이 바뀌었고, 서구가 인구가 많이 늘었고, 서구만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그 성향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라동, 검단 신도시가 있는 아라동 같은 경우는 5만 5천 명이 사는데 평균 연령이 5월 말 기준으로 33.4세입니다. 그 청라 지역은 12만 명이 사는데 1, 2, 3동 합치면 대체로 37점대가 돼요. 37세쯤 됩니다. 대신에 성남동 이런 데 가면은 평균 연령이 47세, 8세인데 뭐 인구는 1만 1천 명, 1만 2천 명. 그러면은 각각이 필요로 하는 복지의 내용도 다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는 그 거창하고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모든 데에 따뜻한 햇빛을 내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세분화되고 지역에 맞춤형 복지 정책도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 구청 직원만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실태 조사를 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복지재단이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세분화된, 그다음에 세대별로 맞춤형의 이런 것들이고, 사실은 이제는 좀 거창하고 총론적이고 선언적인 복지 말고 좀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거에 좀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고독사라고 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걸 아세요? 이게 사실은 애매합니다. 어디까지를 고독사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신 죽을 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의 눈길이나 손길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경우를 고독사라고 친다면 그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고독사를 예방하고 그분들이 홀로 쓸쓸히 돌아가지 않게 해주는 것도 인간에 대한 존엄을 지켜주는, 인간의 권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의무라고 한다면,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가는, 그다음에 민간의 자원과 공공의 서비스 능력과 이런 것들을 잘 결합시켜서 조금 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집행하는 헤드쿼터로서의 복지재단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각 지역별로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한 42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복지재단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각의 다 처지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겠지만, 서구가 아마 그런 점에서 하나의 모범이 되는 복지재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신도시가 많은 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만이 아니고 억울하고 불쌍하고 힘없이 외면돼서 이렇게 그늘에 가려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네. 잘 가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구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와닿는데요. 잘 진행이 되길 기대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면 우리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실까요? 너무 뭐 아까 말씀드린 거에 혹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서구청장이기 때문에 서구 주민만을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도 나가면 저희는 또 인천 시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내 가까운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조금 살펴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나간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구는 지금 이제 막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거쳐가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체격이 커지고 덩치가 커진 만큼 머리도 좀 차지고 인성도 좀 풍부해지고 체력도 길른 그런 도시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야겠다 하는, 나보다 덜 갖고 그늘진 데 계신 분들과 내가 함께 살아나가는데 내가 내 가진 거에 일부라도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 주변 지역과 함께 공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관심을 갖는 우리 서구 주민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도심과 신도심을 두루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공존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서구가 외형의 성장만큼 내실도 점점 더 단단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0만 서구에 걸맞는 규모와 모범이 될 수 있는 행복한 서구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선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특집 대담으로 꾸며진 시사진단 뉴스터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